파일럿 준비했어요. 아, 지금. 야! 이 노래는. 아, 왜냐면 오케이. 팬들은 내 마음을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너지 날아. 아니, 들어. 이렇게 얘기하기 싫어. 아니, 아마야, 한 번만 참아주자. 아바라이드! 언니는 항상 최고야. 나도 알고 있어, 나의 길에서. 난 항상 언니 편이야. 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랑해. 어,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 내 동탄탄 해줬잖아. 여러분, 새떡밥입니다. 빨리 주워주세요. 수요 없는 공급 아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요? 싸웠어. 오! 시원아, 안녕? 아니야. 생판 정말 축하해. 이번에는 직접 편지를 읽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하.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 시원이가 피크라서 정말 다행이야. 힘들어 할 때마다, 삐는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것도, 가끔 이상한 말을 하면, 언니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친해졌다는 증거 같아서 정말 좋다. 시원아, 너는 정말 착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피코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칭찬해주렴. 생판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고생한 너의 오늘이 고민 없이 웃을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니? 네? 생각이 많았구나. 정말 수고 많았어. 사랑해. 왜 하다 말아? 언니가 안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흐르는 눈물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라면. 다 했어? 네. 시원아 안녕. 나는 키라선 시원의 생판과 나인 없는 네오피코 시원의 생판과 나인 있는 네오피코 시원의 생판 세 번 모두 함께하게 된 이 말이라고 해. 요 고인물. 맞죠? 허근물이죠. 사람 일이라는 게 그리고 운명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세상 느끼게 되는 건다. 내가 처음 본 시연은 약 3년 전에 작고 마르고 낯을 가리는 여자아이였는데 이젠 어엿하게 성장해 작고 마르고 낯을 가리지만 멋진 아이돌이 되었구나. 이번 생판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을 텐데 결국 오늘의 다 아주 멋지고 예쁜 시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까지 해내온 너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생각을 잘 모르겠고 나와는 다른 차원에 사는 것 같은 시온이지만 가끔 보이는 순수하고 솔직한 모습 볼 때마다 정말 귀엽고 또 장하다고 느껴. 언니가 항상 미안해. 그래도 나랑 다르세요. 저번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너를 아낀다는 사실은 거짓이 없단다. 시원아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고 또 도와줄 거고 내 손이 닿는 시원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우와 키가 덕분에 키가 덕분이야. 우리 같이 성장하자. 생일 정말 축하하고 생판도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 너 화이팅. 아니 진짜 뭐지? 전혀 아니 기만 최고야. 전혀 울 타이밍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아니 기만 최고야. 울지마. 아니 제가 그냥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나는데 왜 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울음이 나와서 울음이 나왔다고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울지 못하게 또 살짝 고개를 들어. 내가 왜 이런지 말을 한지 오늘도 모든 말을 하는 위로 네, 읽을게요. 원추야, 이쁘다. 너의 두 번째 생판도, 세 번째 생판도. 어? 언니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일어나기 좀. 너의 두 번째 생판도, 세 번째 생판에도 내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뭐 영광? 좋다? 짱이다? 뭐 그런 기분이다. 얘도 울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면 진짜 너무 건조하거든요, 지금. 왜? 울어 그래요? 울어주세요. 알았어요. 노력해볼게요. 소심하지만 고집 있는 귀여운 엄쉬야. 팀메이트가 왜? 너무 좋아하세요. 팀메이트인 것과 별개로 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이야. 김시온 양보 아이돌 시온 씨도 정말 귀엽고 방돌한 동생 같은 친구? 친구 같은 동생이니까 뭐 열심히 타임을 쳤다가. 전염병 재난이 돼서 나와 함께 하게 돼서 좋다, 즐겁다, 기쁘다 그런 기분이다. 그리고 뭐 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재난이 아니게 되어도 우린 영원한 친구니까 그래요. 영원히 함께 하자. 놓을 수 없어. 나로 인해 대타가 나야겠지? 다시 태어나자. 늘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줄 거고 우리는 나도 그렇고 모두도 그렇고 알겠지? 영원히 함께하자. 놓을 수 없어. 나를 위해 될 사람. 아니 안 울어. 진짜 미안한데. 우냐? 알았어. 아. 제가 시온이 진짜 좋아해요. 아시죠? 모르겠어요. 좋아하는데 평생면 테러가 돼. 건방지게 도발적인 페이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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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세요 이제. 저밖에 안 남았나요? 네. 네. 저희 다섯 명이라서. 나? 왜? 아 시원이 핸드폰. 아. 아이폰. 근데 폰이 꺼져서 아마 휴대폰에 있어요. 아. 아 예. 네. 아 딜레이. 아. 뭐지? 사마이크. 짧은 타이밍에 이제 웃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안에서 이제 이토라고 제가 나인이래 시온이 헌복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여기 차고 있는 하늘색 보이세요? 이게 여기 한 7개 있거든요. 아 수치스러워요. 채워야 되는 것도 7개 돼요. 근데 제가 위에서 이토가 안에서 이렇게 저거 채우는 데만 한 3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1분만 할 수 있어요 우리. 맞아요. 네. 전 성장했어요. 피코한테 우편모 당했어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딜레이가 있는 관계로 랩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존나 간지 이렇게 써야지. 안녕하세요. 존나 간지에 오신 모든 오타쿠 민나 반가워요. 시온입니다. 첫 번째 생판, 두 번째 생판, 세 번째 생판. 네, 세 번째 생판이 돌아왔네요. 항상 곁에 있어주는 민나 덕분에 세 번째 생판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판에서 희망 규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 생판에서 함께 있어서 우리 피쿠. 그리고 세 번째 생판에서 함께 있어서 우리 피쿠. 그리고 민나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우리도 고마워. 랩한다 배워. 랩이요? 랩이요? 빨리 읽으세요. 딜레이. 네, 나머지는 에버노트로 확인하세요. 와. 짧은 마무리 아닙니까? 그러면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할까요? 영상. 아 네. 자 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